오늘은 그동안 많은 질문을 받았던 제 취향의 일부에 대한 영상을 가져왔어요. 여기가 제 화장대입니다. 얘는 아로마 가습기예요. 토론토에 이사하고 나서 사려고 했던 건데 키즈지에 누가 새 거를 중고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겟했습니다. 눈 오는 날 딜런이 저 대신해서 픽업해줬던 거예요. 가끔 좀 정신이 피곤하다 싶을 때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건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버터 디쉬로 사용하고 하나는 액세서리 스토리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액세서리들은 제가 진행했던 쇼핑몰에서 판매됐던 제품들인데요. 제가 토론토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사이트를 혼자 운영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닫아놨습니다. 언제 다시 오픈할지 몰라요. 얘는 아빠의 군번줄이에요.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선물을 해주셨는데 13년째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건 19살 때 명동에서 샀던 실버 브레이슬릿이에요. 그리고 25번째, 25번째 생일 선물로 받았던 스와로브스키 목걸이인데, 손이 잘안 가가지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바스 뮤즈 할때 패키징을 위해서 디자인했던 스티커예요. 이제 다 봤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 유리잔은 언제 어디서 샀는지 유독 기억이 잘안 나요. 이게 이케아에서 산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고, 원래는 캔들홀더로 사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오브제처럼 두는 게더 예뻐서 그냥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가끔 액세서리들을 툭 담아두기도 해요. 그리고 메중 마르지엘라 향수. 이건 작년 12월에 한국을 떠날 때 면세점에서 구매했어요. 저는 우디한 향을 좋아하고요. 이 재즈 클럽은 남성적이고 헤비한 느낌의 향수예요. 저는 이런 유리잔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유리잔을 물건을 담아두는 용기로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예쁜 곳에 예쁜 게 담겨 있으면 기분이 좋은 느낌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런 실버 제품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저는 주기적으로 실버 액세서리들을 이런 폴리시 티슈로 닦아주고 관리해주고 있어요. 최애 향수. 제 최애 향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향수죠? 저는 딥티크의 롬브르단로를 좋아해요. 이게 그냥 단지 장미의 꽃내음뿐만이 아니라 블랙커런트 잎에 좀 싱그러운 플레음이 같이 믹스된 향이어서 막 아주 여성스러운 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 향을 좋아하냐면요. 외출 시에도 이 향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롬브르단로 고체 향수를 사서 가방에 넣고 다녀요. 이렇게 세트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할머니의 시계예요. 아주 어릴 적이긴 하지만 할머니가 저희를 사랑해 주셨던 기억이 아주 진하게 남아 있어서 23년 동안 계속 제가 간직하고 있는 할머니의 시계입니다. 시계는 고치면 다시 쓸수 있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고치기가 싫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들 눈에는 고물이고 안 비싼 물건인데 나한테는 되게 소중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들이 있는 거? 액세서리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 저는 실버 액세서리들이 많은 편이에요. 주로 아주 심플한 디자인을 고르는 편이기도 하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실루엣이나 볼륨이 달라 보이는 링 또는 이어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글래스 컵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컨테이너는 아이케아에서 구매한 컨테이너입니다. 저는 피부나 손이 꽤나 건조하다고 생각되었던 날은 자기 전에 육수 오일을 꼭 발라주고 있어요. 이 에이솝은 브랜딩이랑 보틀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저에게는 좀잘안 맞는 것 같아서 사용을 멈췄어요.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느낌? 지우님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요. 저는 당연히 딜런이 선물해준 장미들이 제일 좋습니다. 화병 오브제 같은 것들은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보통 여행지에서 하나씩 보물찾기 하듯이 데려오고는 했어요. 대부분 한국에 두고 오기는 했지만, 호치민에서 샀던 이 우드 화병들은 좀 가벼워가지고 캐리어에 챙겨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로컬 라이프 스타일 샵에 가서 구매하기도 해요. 내추럴 럭셔리. 저는 내추럴이에요. 럭셔리보다 내추럴하면서 멋져 보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코르크 트레이도 인스타 DM으로 많은 분들이 출처를 물어봐 주셨는데 드디어 알려드리게 됐네요. 얘는 이케아입니다. 이 트레이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헤어핀 귀걸이, 목걸이 등좀잘 사용하지 않는 아이템들을 놓아두고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작고 이쁜 것. 작년 힌스 FW 컬렉션 런칭할 때 선물 받은 리플렉션 거울이요. 이게 좀 무게가 있어가지고 제가 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이렇게 오브제로 놓아두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훈님의 인생 메이크업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워글래스 블러셔요. 이거는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제가 여태까지 가져봤던 제품들 중에서 저한테 아주 최고인 블러셔예요. 저는 얘를 블러셔, 아이섀도우, 그리고 스킨글로우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떨어뜨렸어요. 이제 뷰티 제품들을 정리해둔 서랍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을 더스트백에 모아두기로 했어요. 너무 많은 제품들이 화장대에 진열되어 있는 게 언젠가부터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새틴 재질의 헤어 스크런치들도 안쪽에 모아두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옐로우 머스터드 컬러의 네일 폴리쉬. 요즘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주얼리. 이 아이들입니다. 요즘 제가 애정하는 주얼리들이에요. 제가 두어 달 전부터 제 인스타그램에 자주 등장을 시켰던 아이템들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4K 골드 후프링이에요. 얘는 데일리로 착용하기가 아주 좋아서 제가 거의 매일 착용하고 있는 이어링이에요. 유독 제가 골드링이 없었는데 이번에 아주 마음에 드는 반지를 가지게 됐어요. 그 다음으로는 볼드한 골드 귀걸이. 좌우의 쉐입이 언밸런스해서 되게 유니크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아주 애정하는 귀걸이입니다. 실버 그리고 골드. 요즘 취향은 어떤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에는 골드를 더 선호하고 있어요. 원래는 실버를 더 좋아하긴 했는데, 왠지 제 피부톤에는 골드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른 안나루이자의 제품들은 티파니나 루이비통과 같은 보석상에서 제공되는 퀄리티의 주얼리들이에요. 가격이 아주 괜찮아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안나루이자의 제품이 마음에 드신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쿠폰을 사용해서 10% 디스카운트 구매하시길 바래요. 화장대가 있다면 랜선 구경해주세요. 가지고 있는 화장품들도 궁금하고 어떤 제품 쟁여두시는지도 궁금하고 라고 해주셨네요. 저는 화장대가 따로 없고요. 서랍 위칸에 메이크업 제품들을 보관해두고 있어요. 이 아크릴 컨테이너는 아마존에서 구입했고 자주 쓰는 메이크업 툴을 정리해두기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보이시죠? 주로 맥, 베네피트, 힌스, 네이키드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의 네일 취향이 궁금해요. 네일 테크니션으로 일하시는 구독자분께서 네일 폴리쉬를 선물해 주셨어요. 요즘에는 이런 멜로우한 컬러감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힌스에서 선물로 주신 아이섀도우들. 립 틴트들도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얼루어링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메이크업 브러쉬들. 근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 코르크 트레이도 이케아에서 구매했습니다. 또잘 쓰지 않는 제품들은 싹 넣어두고 자주 손이 갔던 제품들만 꺼내두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오늘 제 화장대를 샅샅이 다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얼른 준비를 하고 카페로 출근을 할 거예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은 김에 제가 좋아하는 안나루이자 귀걸이를 하고 조금 평소보다는 꾸미고 출근을 해보려고 해요.